오늘 재신 분 한답시 간단한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새해부터 많이 찾아주셔서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신부의 한답시 너무 눈이 무식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결혼 앞두고 떨릴 것 같은데요. 결혼식을 앞둔 지금의 간단한 신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이라기보다는 사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하던 일 계속 연이어서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냥 결혼이라는 거는 여자로서의 어떤 또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쁜 가정을 꾸리면서 또 일은 또 따로 또 계속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조금 더 어깨가 무겁고 조금 더 책임감이 따르겠지만 두 가지의 길을 좀 더 열심히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자분들께서 오늘의 결혼하는 한다감 씨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서 유재수입니다. 네. 네. 일단 너무 다감 씨 너무 축하드리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감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랑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혹시 만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원래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고요. 네,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한 1년 정도 혹시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5일? 네. 5일 전에? 네, 사실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생각 못하고 있다가 거의 지금 날짜가 다가와서 프로포즈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저녁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자녀 계획은 제가 아직 드라마를 촬영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그거는 천천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신혼여행은 계획은 짜셨나요? 신혼여행도 제가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아마도 드라마 끝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편분이랑 결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운명적이라는 말이 맞는 게 그냥 늘 혼자 있던 시간들이 좀 많았고 그 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분이 제 옆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 때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를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한다감은 앞으로도 계속 연기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어진 일에 유익하게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고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도 아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남편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남편분께요?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사랑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 결혼식 사실 많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사회나 축가 뭐 주위에 이렇게 좀 주변에 좀 동료분들한테 좀 부탁하신 게 있는지 어느 분들이 맡아주시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축가나 어떤 주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남편 되실 분께서 다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잘은 모르고요. 네, 그냥 저는 제 준비하기 너무 바빠서
네,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크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신혼여행지도 결정이 되셨나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 네. 네. 일단은 당분간은 연기에 네. 사랑이 되지. 혹시 두 분은 애칭도 계신가요? 남편분 분은 애칭? 제가 좀 아직도 좀 쑥스러워가지고 사실 크게 애칭은 없고요.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빠라고 저는 사실 그냥 그분은 저한테 그냥 이름 불러주고 있는 그런 사이예요. 네. 혹시 딱 이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분 뒤에서 좀 호감이 났었어요. 호감이.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네, 좋은 결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신랑분이 다정다감한 분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저한테 되게 친근감 있게 잘해주는 편이에요. 네, 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너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아, 제가 공식 축사에 많이 쓰는데 조금 이건 기분이 좀 남다르고 자리가 달라서 조금 더 긴장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혹시 부케 받으시는 분 정해지셨나요? 네, 정해졌습니다. 부케는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친구였던 그냥 제 베스트 프렌드가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결혼식이. 네. 많이 떨리신지 신경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시기지. 사실 떨리기보다는 조금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각오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각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두 가지의 길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젯밤은 사실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예쁘게 와주세요. 네. 오늘 결혼식 디자인에서 와주신 디자인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결혼식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기 마이크 한번 빼시고 포토샵 한 번만 봐도 안 돼요? 마이크 한 번 마이크 빼고. 네. 올라와드릴까요? 아니,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환하게요. 예. 환하게? 네, 이상으로 결혼식 디자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대표는 뒤쪽으로 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